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성경 말씀인데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없고요, 마가복음에도 없고, 그 다음 뭐예요? 누가복음에도 없고, 오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이라 잘 아는 말씀일수록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셨네,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에서, 가나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이 있으면요,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건 밑으로 내려가건 하여튼 예루살렘을 떠나면 내려간다 그러고, 무조건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건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면 유대인들 뭐라고 표현해요? 올라간다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생활과 신앙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왜요? 그게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는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나겠다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해 있는 상징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이제 성경 말씀 보시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앞에 사건이 있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가면 무조건 올라가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면 무조건 뭐예요? 내려갑니다. 그게 올라가더라도 내려갑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 대한 신앙관이에요. 2절 말씀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예루살렘에는 문이 많습니다. 그 중에 양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양시장이 가까이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무엇이라? 베데스다. 요거는 외워놓으십시오. 베데스다, 베데스다. 예, 저랑 따라 하십니다. 베데스다, 베데스다. 요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요게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못이 있는데 그 못 중심으로, 못 주변으로 해서 행각 다섯이 있습니다. 그 못이 있으면 행각은 현관같이 이렇게 돼서 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그 연못 주변에 다섯 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좀 모여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누가 있습니까? 3절. 그 안에 많은 누구요? 병자. 우리 여기 많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 원래 원문의 뜻은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많다는.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가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입니다. 새로 나온 번역은 소경이라고 안 하죠. 맹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왜 누워 있습니까? 이제 관로 속에 있습니다.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 연못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베데스다라고 외우라 그랬죠. 그죠? 베데스다. 한번 다시 따라 하십니다. 베데스다. 베데스다. 예, 여기에 환자들이 막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한 번씩 물이 동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물이 동합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휘저어 놓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가에 있던 누구든지 그 물 속에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병이 나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병자들이 그 주변에 오글오글오글 굉장히 모여 있습니다. 4절 보시면요, 이제 물이 동하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어떻게 해요?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최초로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참 신기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못 주변에서, 연못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한 환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게 됩니다. 5절 보시면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 병자가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언제부터 이 연못가에 있었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이 병자가 38년 동안은 아팠던 사람입니다. 이 38년 동안 아마 틀림없이
의사에게도 가봤고 가지고 있는 돈도 썼을 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베데스다 목가에 가 있으면은 베데스다 물이 한 번씩 요동칠 때에 거기 풍덩거리고 들어가면은 몸이 낫는다 그러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사람도 여기 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6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38년 동안 아파 있던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너 낫고 싶느냐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죠. 네 그러면 되죠. 낫고 싶어요 이러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가슴 속에 한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한 맺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네, 낫고 싶어요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이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누가 갑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먼저 내려가서 먼저 제일 먼저 들어 풍덩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나았습니다. 그걸 많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기다리면서 자기가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네 라는 대답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속에 쌓인 게 너무 많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낫는다고. 이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 연필이 있거나 볼펜이 있거나 있으면 여기를 좀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절을 연필도 없고 볼펜도 없으면 뭐 가지고 하라 그랬습니까? 예, 루즈를 꺼내서 없는 분 루즈를 꺼내서 8절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라이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인데 이거 모르는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이거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보고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권능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38년 된 환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 38년 동안 여기 누워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 누워 있는 게 아니라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는데 이 병자로 마지막으로 이 베데스다 목가에 왔는데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은 뒹굴든지 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몸이 낫는데 이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움직일 수가 없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올인해서 쳐다보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그럼 베데스다 못이에요. 못에 들어가야 이 사람은 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몸이 아파서 이제는 다 굳어진 사람이에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라. 이 사람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어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놓고 일어나라 그래야 되죠.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병이 나았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 보고 일어나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역 가시는데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요. 손이 마른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쳐주시는 방법이 딱 같아요. 지금 손을 펼 수가 없는 사람인데 내 손을 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손을 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고침을 받지도 않았는데 손을 내밀으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손을 내미니까 손이 쑥 나가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에게 나병 환자, 문둥병자 10명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제사장에게 보일 때는 왜 보이죠? 몸이 나았으니까 보이는 거죠. 문둥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의사도 하시고 여기서 약도 연구하신 분들. 그 한센병이라는 것이 그 최근에 와서야 약이 나왔지만 옛날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그 불치병이에요. 10명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병도 안 고쳐주고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 따질 수도 있잖아요. 고쳐주고 가라 그래야지 무슨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문둥병이 다 몸에 더덕더덕 더덕 있는데 갑니다. 그런데 성경 보시면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성경 말씀을 줄을 쳐놓고 하이라이트를 하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을 지금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쳐놓고 일어나라든지 고쳐놓고 들고 가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성경의 명령으로 딱 되어 있으면 그 명령을 딱 받고 그 명령이 되어 있는 그거를 받고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아, 내가 이게 안 되지만 이걸 하라 그러네, 그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행동하면은 그게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누워서 38년 동안 이 사람의 소망은 오로지 베데스다 물이 움직이는 것, 움직여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도 나를 도와줘서 물속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네가 낫고자 한다면 일어날 여건이 안 되고 들고 갈 여건이 안 되고 가지고 갈 여건이 아니지만 일어나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일어나면 그때 이게 나아지는 거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만 해주시기만 하면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너 이거 해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는 겁니다. 8절 말씀 다음에 나오는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 지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9절 보시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곧 나아서. 무슨 뜻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침을 받지 않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일어났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런 말, 일어나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 아무나 못합니다. 어떻게 아무나 해요? 나을 수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누구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 몸을,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서 38년을 살아온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고쳐놔야 일어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요, 그 말 자체에 자기 믿음을 걸고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걸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하나님의 권능을 맛봅니까? 이런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때. 그러면 이런 말씀을 언제 적용합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에 이걸 하라 하지 말라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내가 지금도 성경은 우리 보고 하라 그러는데, 지금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안 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왜 하라 그러는데 안 합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걸 왜 합니까? 그게 내 몸이 그렇게 쉽게 따라가고 좋아서 그렇습니다. 하라 그러는데 절대로 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면은 내가 불편하고, 하면은 어떨 때는 내가 손해보고, 하면은 내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니까 안 합니다. 다른 것들은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마다 하라 그러는데 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왜 안 합니까? 하면은 불편한 거라, 하면은 막 싫은 거라. 이제 그런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싫어도, 내가 지키면 나에게 손해가 와도, 내가 이것을 하면은 내가 너무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라, 이거 안 되지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움직일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하는 걸 압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무슨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 터진 일은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싫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럴 때
우리에게 뭐라고 성경 말씀을 주십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까? 성경책을 펴보면 그 부분은 또 다 하이라이트 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다 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우리는 염려거리가 생겼습니다. 막 두렵습니다. 이걸 뭐 염려는 자동으로 되고 막 이거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 안 해요? 염려거리가 왔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저도 이거 좀 봐야 되겠네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려운 일이 생겼고 내가 싫은 일이 생겼고 내가 막 치를 뜰만한 일이 생겼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신약성경 322.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명령형입니다. 그냥 염려스러운데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나는 그냥 염려스러운 대로 혼자서 고민하면서 어떡할까 싶어서 막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자체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빠져있는 걸 싫어하세요. 어떡하라 그럽니까?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이 명령형이니까 염려 안 해야 되는 거죠. 염려가 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다음 성경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그냥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그 다음 감사함으로. 염려거리가 생기고 싫은 일이 생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성경은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싫은 일이 터졌는데 그 불편한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그 다음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데스다 물가에 있는 이 38년 된 이 환자, 이 환자의 모든 소망은 베데스다 못이에요. 그 못이 동할 때 자기가 어떻게든지 구르든지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뛰어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소망이 있지만 이 사람은 절망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낫고 싶니?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낫고 가요. 막 원망불평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일어나 봐라. 내 자리 들고 가. 성도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일어날 수 있었으면 벌써 일어났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주님이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았던 그 주님이 너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환자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신고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원리를 잡아낸다면 그 말을 믿은 겁니다. 그 말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한 겁니다.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해보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이 곧 나와서 자기 자리 들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얽매어 있거나 지금 힘들거나 지금 어려운 것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이것저것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딱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안 되는 것이지만 순종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서 이 사건들을, 그 사건들을 보는 시각을 달리하게 해주겠다고 그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오늘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럴 때 이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순종.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고 순종. 믿고 순종. 별거 아닌 말씀 같지만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이거 잘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에 딱 끌려가지고 못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왜 못합니까? 성경 말씀은 하라 그러는데 그거 왜 못합니까? 내가 싫어서. 다른 것들은 다 지키는데 그거 안 돼서.
그거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니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지 뭐. 나는 안 되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면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랬기 때문에 됩니다. 사람이 하라 그랬다 그러면 그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간증들이 가정마다 많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문제만은 절대로 내가 안 됐는데, 그건 내가 절대로 양보도 안 되고 내가 절대로 그걸 못했는데 성경이 하라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봤어 했더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 이런 간증이 구역 예배 드릴 때 많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건 종류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무엇들이 있을 때 성도들도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나는 계속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면서 딱 끊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끊깁니까? 안 끊깁니까? 그럴 때 끊긴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끊긴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고 우리는 그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어떤 사건 사이에는 늘 내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라 그러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이 환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소망도 없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근데 여기 누워서 물이 동하는 걸 보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죠. 그게 자기 소망이라니까. 그 소망 가까이도 못 가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고. 근데 그 말을 믿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일어났습니다. 팔을 펴지 못하는 사람에게 팔을 고쳐놓고 내밀으라가 아니라 너 팔 내밀으라 그랬더니 말이 되나 이거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손을 내미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해서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주변에 어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믿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믿고 순종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고 순종. 믿으면서 순종 안 한다는 그런 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으면 반드시 뭐요? 순종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뭐 우리에게 있는 거지. 무슨 문제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온전히 순종 안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이 환자가 주여 그럴 때 그 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문은 큐리어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가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 정도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어나라 그럴 때 이분이 어떻게 내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일어나라 그러지? 믿자. 그러고는 믿고 어떻게 해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지는 거 있잖아요. 성경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찬송 주 음성 외에는, 음자 발음 잘했죠, 그죠? 주 음성 외에는 자꾸 제 사투리를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만 잘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북 방송이나 다른 방송 하지 말고 주님의 방송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 500장 찬송을 부를 때는 우리말 누가 번역했는지 몹시 제가 원망을 합니다. 원래 영어 찬송은 I need every hou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매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해서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찬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렴은요. 영어 후렴은 I need every hour I ne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게 원래 영어는 이게 또 안 되네. I need or I need. 이때 D는 U라는 아주 극존칭입니다. 나는 정말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찬송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럴 때 은혜 받고, 그럴 때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 오늘 이 38년 된 이 환자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병이 나을 그런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병이 낫더라고. 나은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수도 없는데, 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말을 믿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들고 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지금 속으로 한번 너무너무 지금 불편해서 이거 막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한번 속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 집에 가서 혼자 있거나 기도할 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상한 힘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한다 그럴 때는 벌써 감사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죽어도 감사가 안 되는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상관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이 중풍병자는 받았습니다. 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쉬운 말인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참 기도도 나오지 않고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찌할 바 몰라 넋을 놓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있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고 감사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아뢰면서 주님의 시원한 능력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